Ronaldo. Danganronpa. 안녕하세요. 상호지망생 현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단간론파 희망의 학교와 절망의 고교생입니다. 저번에 추리 게임을 되게 재밌게 했어가지고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추리 게임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게임을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심술궂게 해볼게요. 심술궂게 잘할 수 있으려나? 저번에 했던 추리 게임은 되게 쉬웠어가지고. 뭐야. 우주 여행. 이게 한글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글 패치 찾아서 설치했는데 잘 돼 있네요. 진짜 우주로 가는 거야? 뭐야? 뭐지? 아, 늙어 죽은 건가? 곰돌이가 엄청 사악하네. 단간론파 희망의 학교와 절망의 고교생. 그 거대한 학교는 도시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다. 마치 그곳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사립 키보가미네 희망봉우리 학원. 각 분야의 초일류 고교생들을 모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정부 공인의 초특권 학교.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들 한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계의 유망한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전통 있는 학교인 듯하다. 나라의 장래를 담당하는 희망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희망의 학교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곳이다. 그러한 이 학교의 입학 자격은 두 가지. 현역 고교생일 것, 각 분야에 있어서 초일류일 것. 신입생 모집은 하지 않으며 학교 측에서 스카우트한 학생만 입학을 허용한다. 그런 초가 몇 개나 붙을 정도로 대단한 학교의 교문 앞에 나는 서 있었다. 너 다리 짱 길어. Before we go any farther, I guess I should introduce myself. My name's Makoto Naegi.
이거 영어로 했더니 영어 더빙이 나오는구나. 나에게 마코토다. 보시다시피 외교는 평균적인 보통 고교생. 내용물도 마찬가지다. 성격도 특기도 성적도 별다른 특징은 없다. 특별한 취미나 취향도 없고 뮤턴트도 아니며 스탠드를 꺼내지도 못한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만화, 음악, 영화를 알고 싶다면 방송을 보면 된다. 1위가 되는 녀석이 되게 내 취향이니까. 왕도라는 말조차 도망갈 정도인 그야말로 평범함 중에 평범함. 그게 나다. 처음에 자기소개라는 무난한 부분부터 시작한 것도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뭐 굳이 말한다면 유일한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긍정적인 것 정도일까? 긍정적인 거 되게 좋은 장점인데. 아, 지금 그런 평범한 내가 키보가미네 학원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학교 앞에 서 있지만 아, 정말 대단한 곳에 와버렸어. 낫다이가 이런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물론 나는 이 학교에 압도적인 존재감이 삼켜졌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저녁에 사전 준비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키보가미네 학원의 선정된 학생들은 정말 각 분야의 초일류 고교생들. 그 선발 멤버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전용 스레드가 설 정도로 화제다. 아이돌이 입학한다고 야구선수도 있고 거기엔 모두 범상치 않은 초고 교급 몇몇만이 갖춰져 있었다. 오, 예를 들어 초고 교급 아이돌로 키보가미네 학원에 입학한 것은 국민 아이돌 그룹의 센터로 활약하고 있는 화제의 여고생 아이돌이라거나. 오, 예뻐. 이렇게 하나 있어. 초고교급 야구선수로 입학하는 것은 고교 야구대회 우승팀의 에이스 4번 타자, 프로도 주목하는 인재라고 했던가. 초고교급 갸루로 입학하는 것은? 아, 그런 것도 있어? 모델인가 보네.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인기 모델로 여고생들의 카리스마적인 존재다. 게다가 초고교급 폭주적으로 입학하는 녀석도 있었다. 아, 진짜 그냥 어떤 분야든지 최고면 되나 보네요. 무서운 점은 일본 최대의 폭주족 대장에다가 전국 양아치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모으는 카리스마. 그 외에도 초고교급 격투가, 상속자, 수영선수의 초고교급 동인작가, 초고교급 프로그래머, 초고교급 갬블러. 아, 이거 발음하는 건 너무 어려워. 초고교급 풍기위원, 초고교급 전술가 등. 거기에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정도로 쟁쟁한 멤버만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사자무리에 섞인 고양이의 기분? 하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다.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가 없는 신입생이 몇 명 있는 것 같았다. 그중 하나는 아무 재능이 없는 나니까 넘어가고, 그렇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신입생은 누구일까? 나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자 약간의 용기가 솟아난다. 아무리 나라지만 한심한 성격이다. 뭐 그건 됐다 치고 문제는 그런 초고교급 멤버들 사이에 어째서 평범한 고교생인 내가 선택된 것인가. 그 이유는 키보가미네 학원에서 준 이 입학 통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평범한 학생 중 추첨으로 한 명을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선된 당신을 초고교급 행운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선택된 것은 단순한 운이라는 것이다. 여기 써있기도 하고. 엄청난 운이긴 하네. 이게 사실이라면 자퇴하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졸업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듣고 나서 자퇴할 수 없었다. 막상 이렇게 학교를 마주하고 나니 역시 안 되겠다 하는 겁도 난다. 그래도 언제까지고 괴물 앞에서 풀 죽어 있을 수도 없지. 혼자 틀덜거리며 나는 입학 통지서로 시선을 돌렸다. 통지서에는 신입생은 8시에 현관에 집합이라 써있었다. 집합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슬슬 가볼까? 좋아! 가자! 고작 첫 등교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과장된 결의를 굳히며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집합 장소의 현관은 여기다. 아직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현관의 시계를 올려다 봤다. 시계는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찍 갔네. 집합 시간은 8시니까 아직 50분이 남았다.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한가? 긴장해서 너무 빨리 와버렸다.
직발 시간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여기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나? 아, 그래, 먼저 학교를 둘러볼까? 그 김에 긴장도 풀고. 나도 이젠 이 학교의 학생이니까 괜찮겠지? 약간의 시간 때우기.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키보가미네 학원에서의 첫 걸음을 내리었다. 새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희망찬 첫 단계가 되어야 할 터였다. 하지만 그 첫 걸음을 내리자마자 내 시야가 빙글빙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 세계는 끈적한 엿처럼 녹아 합쳐졌다. 빙글빙글빙글 끈적끈적끈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저 어둠만이 있었다. 뭐야? 그것이 시작이자 그리고 일상의 끝. 그 시점에서 나는 깨달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키보가미네 학원에 온 것은 초고교급 해군 따위가 아니라 초고교급 불운이었다는 것을. 절망학원에 어서오세요. 프롤로그. 예스. 응? 근데 저 머리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안테나 같아. 어라? 여긴... 난 단단한 책상 위에서 눈을 떴다. 몸이 유난히 무겁다. 분명 따분한 수업 중에는 졸기도 하는 나지만 지금 왜 책상에서 자고 있지? 게다가 애초에 본 적이 없는 교실.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키보가미네 학원에 어서 오십시오. 우선 간단한 조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로 화면의 조준점을 이동합니다. 조준점에 반응이 있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그 대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WASD 버튼으로 시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 전까지 내가 자던 책상, 침자국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나중에 닦아둬야지.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애기 글씨 같아. 뭐야? 입학 안내? 싸그려 책자, 게다가 손으로 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기일전. 이제부터 이 학교 아닌 너네들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뭔가? 아, 뭐야 이거? 누군가가 날조한 건가? 시간은 어느새 8시다. 내가 현관에 들어선 것이 7시 10분 정도였으니 그로부터 1시간 가까이 지났나? 감시 카메라가 있네? 요즘 세상은 기승전결편이니까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설치했을지도. 그렇다고 교실까지 설치하진 않을 텐데. 아, 이렇게 방향키로 볼 수 있구나. TV가 있다. 전부공인 학교니까 교실에 TV 같은 게 있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뭐랄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뭐야? 평범한 교실이라면 창문이 있어야 할 것. 그러나 거기에는 철판 같은 것이 고정되어 있었다. 주먹으로 두드려보자. 역시 철판이다. 게다가 튼튼하고 두툼한 것 같다. 저렇게 큰 나사가 있어요? 실제로? 애초에 왜 철판이 있지? 그러니까 이상형을 미루어 볼 때 긴장한 나머지 현관에서 현기증을 이렇게 누군가가 교실까지 옮겨주었다라든가? 그렇다면 이 교실은 키보가미네 학원의 교실이라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 쳐도 이상하다. 엄청나게 이상하다. 창문에 박혀있는 철판. 마치 감옥 같은 압박감. 의미불명의 이해불능이야. 일단 다시 한번 현관으로 가볼까? 집합 시간이 지났으니 다른 신입생이 있을지도 몰라. R키를 누르면 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넹. 보라색이야. 어쩐지 복도까지 소름 돋는다. 점점 이미 불명이다. 본격적으로 이해 불능이다. 우선 현관에 가자. 아, 발리스도 있구나. 뭐, 지도도 있고. 편리하다. 절망 호텔. 여긴가? 이 빨간 건 뭐지? 기분 나빠. 아이.
운동장으로 가자고 했나? 다 닫혀 있네. 체육관.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강당으로 가라고 했었나? 쉽지 말지. 아, 여기, 여기. 현관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 Whoa, hey! Another new kid? Another new kid? Huh? Then you guys are all... 한국말도 이렇게 더빙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Yeah, we're all new here. Today's supposed to be our first day of class. So, counting him, that makes 15. Seems like a good cutoff point, but I wonder if this is everyone. 그들이 키보가미네 학원에 선정된 초고교급 학생들. 정말 대단해 보이긴 한가 봐. 그 장소의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무언가 오라 같은 게 느껴진다고 말하면 과장된 것일까? 특히 오른쪽 누님은 파이터에 나올 것 같은 포스인데? 이 눈은 도대체 뭐야? 저기 그 처음 뵙겠습니다. 나에게 마카토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느샌가 잠들어버려서 늦어지는 바람에 응? 어? 너도 그런겨? 그렇다면 점점 이상해지네요. 비정상이다. 이건 확실히 비상사태 선언 발령감이요. 저기 무슨 일이야? 아직 상황을 모르겠는데. 잠시 기다리게! 그 전에 나에게 지각이라니 괘씸하지 않은가? 8시 집합이었을 텐데. 입학 첫날 지각은 언어도단, 학교에 보고 엄중한 처벌을. What? 군인 같은 거야? 너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이니까. That's right. 겉보다 말이야. 다시 자기소개하지 않을래? 늦게 온 클래스메이트를 위해서라도. 자기소개라고? 그딴 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서로 출신을 알고 있는 편이 좋겠지요? 뭐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채로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Yeah. 그것도 그렇네요. 아이돌이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하죠. 논의는 그 다음으로 하고. 조금은 상황 파악이 안 되지만 우선 자기소개를 한다는 건가? 그럼 이것도 마침 좋은 기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키보가미네 신입생 스레드에서 대충 찾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직접 확인하자. 먼저 저 다섯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화는 스토리 진행의 기본이며 잊지 말도록 하세요. 대화가 중요하다. Hi, I'm Sayaka Maizono. I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그래 그래. 마이자노 사야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초고교급 아이돌 마이자노 사야카. 무심코 시선을 빼앗기는 청량한 인사. 지금까지 만족적 없는 좋은 냄새. 마이자노 사야카. 키보가미네 학원 신입생 스레드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 나는 꽤 놀랐다. 짱 예뻐. 그녀는 국민 아이돌 그룹에서 센터로 활약하는 아이돌. 초교급 아이돌로 TV나 잡지에서도 인기 만점. 그치만 그녀의 입학을 알고 놀란 이유는 그뿐이 아니다. 애초에 저쪽은 그런 건 기억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예쁘구나. 피부는 마치 인형 같아. 뭘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인형이 아니라고요. 살아있으니까. 들렸어? 에스퍼니까요. 포켓몬스터야? 뭐? 농담이에요. 그냥 간이에요. 너무 날카롭잖아. Hey, 어라? 혹시 이번엔 뭐야? 그렇네요. 역시 그랬네요. 저기 나에게는 Just hold on. 어이, 너희들.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 거냐? 자기소개로만 귀중한 하루를 보낼 생각인가? 미안해요. 그만. You hear me? You hear me? 자기소개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지 결코 잡담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네. Sorry. 미안해요, 나에게. 나중에 봐요.
마이조는 뭔가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나중에 봐요라고 했으니. 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I'm Kiyotaka Ishimaru. I believe in bold simplicity. Let's work together on our educational crusade. 내 이름은 이시마루 키요타카다. 좌우명은 진실강건. 서로 학업에 절차 탕마하여 힘내보지 않겠는가? 초고유급 풍기위원 이시마루 키요타카. 아, 풍기를 잡는다는 건가? 성도부? 유명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풍운도 흩잡을 데가 없는 초우등생이었다. 풍기위원으로서의 활동도 유명하다. 이거 되게 군인 같아. 무엇보다도 기회를 존중하는 초교육의 풍기위원회로 불리고 있다던가. 네 이름은 나에게 마코토지? 나에게 마코토, 참 좋은 이름이다. 좋은 이름을 붙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라. 마치 군대 중대장님 같은 느낌. 그리고 너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정진해라. 인생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그런 거야. 어쩐지 귀찮을 것 같은 사람이구나. 뭐야 얘는? Not that you'll remember my name anyway, but 어차피 내 이름 딸 나중에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I'm Togo. Togo Fukawa. Fukawa Toko. 초고교육 문학소녀 후카와 토코. 후카와 토코, 열쇠 때 쓴 소설이 화제가 돼 이를 계기로 문단에 등단. 2년 전에 집필한 바다 내음이 사라지지 않는 사이에는 그런 그녀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연애 소설로 젊은 여성 사이에 어부가 대인기가 되는 등 사회 현상을 낳을 정도로 데이트였다. 와. 젊어서 수많은 문학상을 받고 고등학생인 채로 베스트셀러를 연발한 그녀는 그야말로 초고교육 문학소녀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천재 여고생 작가. 였지. 그래도 대표작이 연애 소설이라 애교 많은 눈인 타입의 여성을 상상했는데. 애교 많은 눈인 타입. What's your problem? 뭐야? 사람을 그래 빤히 쳐다보고 그렇게 보지 말아줘. 얘 되게 좀 무서운데? 뭔가 그 얀데레라고 하나? 이렇게 소유욕 되게 많고 소심해 보이는데 막 집착 엄청 하는. 그 히스테릭한? 더러운 걸 보는 듯한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 더러운 거라니, 그런. 나도 알아. 네가 말하고 싶은 것 정도는. 어차피 이렇게 못생긴 건 처음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웃는 거지! 그 피해만 진짜까지 있구나. I'm telling you! 앨범을 해도 소용없어! 그게 진실이야. 아니면 내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지! Anyway! 별로 상관없어. 흔한 일이니까. 대단한 피해망상이다.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얘네. 아예 야구선수였나? Yo, the name's Leon Kuwata. What's up? 오, 목소리 멋있는데? 어츠, 내 이름은 쿠와타 레온이다. 잘 부탁한다. 초고교급 야구선수 쿠와타 레온. 수염에도 악세사리 하나? 쿠와타 레온이라면 여기선 머리 빡빡이었는데. 고교 야구대회 우승팀의 에이스 4번 타자, 프로도 주목하는 초고교급 야구선수였지. 아, 저 초고교급 발음하는 건 너무 어려워. 어? 네가? 응? 무슨 일이야? 아니, 이해라고 할까. 초고교급 야구선수라니까 틀림없이 까치를 상상한 거냐? 까치를 상상했다기보단 이렇게 까치머리를 생각했다고? 스포츠맨풍의 고교 야구남을 상상한 것은 확실해.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사진을 봤는데 그런 느낌이었고. 내 야구하는 사진을 봤다고? 정말로? 그 촌스러운 걸? 아, 위험해. 졸라 위험해. 진짜냐? 그거 엄청나게 부끄러운데. 짜증나게. 대회의 결정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삭발했지만. Seriously? 이제는 절대로 머리 안 자른다. 염색도 안 풀 거니까. Hey, listen. 그것보다 툭 까놓고 말해도 돼? You know. 아, 난 야구 싫어하거든. 지금껏 연습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 사람 정말 천재네.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잘해서 하는 거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Yeah! 그러니까 이 입학을 계기로 야구는 그만! 나에게는 장래의 꿈이 있어. 뮤지션이 될 거라고. 이 스타성 있는 오라에서 알 수 있잖아. You know what I mean.
나는 보컬이니까 그 다음은 작곡가와 연주가만 있으면 최강이지. How cool is that? 꿈을 향해 돌진한 나는 정말로 맥시멈 쿨해. 중2병이 왔구나. 세상의 야구 소년들에겐 절대로 들려줄 수가 없다. 진짜로 다리가 이만한 거야? 걸어 다닐 수 있어? I am Hifumi Yamada. But if you want to call me by my nickname, the Alpha and the Omega. I don't mind. 야마다 히우미, 모든 것이 시작이자 끝이 되는 자. 둘 중에 아무렇게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초고교급 동인 작가 아마다 히우미. 동인 작가가 뭐지? 소설인가? 그런데 나에게 마코토는 이 차원에 빠삭하신가? 이 차원? 업계에선 초고교급 동인 작가라는 걸로 나도 이름이 나름 통한다는 것이오. 아, 뭐, 이 차원의 애니를 말하는 건가? 만화책? 지금도 전설로 여겨지는 것이 문화재에서 통인지 만두를 매진시킨 일이었죠. 이 몸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바보 같은 반 친구들, 망한 문화재 따위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전부생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문화재에서 1만 번은 확실히 정신나간 숫자다. However, 바보 같은 동구생의 말은 잊도록 하지. 생전에 고우도 그랬듯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재능도 있어. 나는 그런 동인에 대한 편견을 파괴하기 위해 밤낮으로 싸우는 천사의 일시다. 나에게 마코토도 내 작품을 보면 바로 이해할 거요. 내 작품에 뿌리내린 깊은 테마를. 어떤 테마인데? Yes, indeed. 성욕의 저편이라는 거요. 아, 야한 거였어? 가능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다. 이 차원인데 야한 거라고? Name's Mondo Iwata. Nice to fucking meet you.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나는 오와다 몬도라고. 몬도다. 반갑다. 초고계급 폭주족 오와다 몬도. 오와다 몬도라면 일본 최대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폭주족의 2대 대장으로 군림한 자. 전국 양아치들의 존경과 공포를 모은 초고계급 폭주족이었지. 이쪽이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특히 조심해두자. 말을 잘못하면 밤바다에 잠수시킬지도 몰라. 별로 말을 안 하네. Hi, I'm Junko Enoshima. Charmed, I'm sure. 안녕, 에노시마 준코야. 잘 부탁해. 초고급 갸루 에노시마 준코. 에노시마 준코라면 아마 전국의 여고생 사이에서 카리스마적 존재인 초고급 갸루였지. 그런데 왠지 잡지에서 본 것과는 외모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What? 응? Come on. 아, 혹시 잡지 커버 사진을 말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잡지용으로 만든 거니까.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포샵 한다니까. 포토샵 알잖아? 솔직하네. 포샵 그렇구나. What can we do? 근데 이렇게 주근깨 빼고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저기 그런 것 정도로 놀라지만 키가 추구니까 totally. 요즘 커버 사진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 거에 놀라면 모아이돌은 더 위험하다고? 눈이라든가 초반짝이고 피부도 세라믹 같은 느낌이고. 그렇구나. 왠지 환상이 박살난 기분이야. 어? 이쁘시다. 저 이름을 말해줄 수 있을까? My name is Kyoko Kirigiri. 목소리 넣었어. 이름은 키리기리 쿄코. 초교급 물음표? 키리기리 쿄코. 아, 모르는 거야? 상당히 과묵한 소년에. 게다가 이 아이의 이름. 키리기리 쿄코라는 이름. 키보겸이네 학원 신입생쓸 애들은 없었어.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신입생이 있었지. 그게 이 여자인가? 저기 너는 어째서 이 학교에 왔어? What? 어째서라니? 아니, 이 학교에 선정된 건 초교급 재능이 있다는 거잖아. 그건 어떤 재능이야? That doesn't matter. 어째서 알려줘야 하지? 뭐? 아니, 강연은 아닌데. 말할 필요가 없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녀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을 정도니 나처럼 온 같은 걸로 꼽혀나 싶었지만 마치 철가는 같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뭘까? Hello, nice to meet you. I'm Chihiro Fujisaki.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후지사키 치히로예요. 초교급 프로그래머 후지사키 치히로. 프로그래머. 귀엽다. 뭐랄까 자기소개는 왠지 쑥스럽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야말로 부디 잘 부탁해. 어라? 왠지 기분 탓일까?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어? 아니 지금 처음 뵙겠다고 말한 참인데. I'm sorry. 아 그렇지 미안해요. 아니 저기 사과할 일이 아니니까. Yeah. 후지사키 치히로 수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초고교급 프로그래머라고 불리는 정도로 거기에 더해 그 작은 동물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로 일본의 열광적인 팬도 존재한다. 저기 있잖아. I'm sorry. 미안해요. 어째서 사과하는 거야? 그게 왠지 불편해 보여서 화난 거죠? 소심하구나. 아니야, 잠깐 생각했을 뿐이야. 생각? 아, 그래, 별로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니니까. Thank you. 아, 그랬구나. 싫어한다고 생각해버렸어. 안심했어. 일부 열광적인 팬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켜주고 싶네. 딱 운동하게 생겼어. Hey-ya! 네. I'm Aoi Asahina. But my friends just call me Hina. Sup? 그 머리가 물음표 같아. 안녕. 아사히나 아오이야. 반가워. 초고교급 수영선수 아사히나 아오이. 아사히나 아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과거에 참가한 대회에서 차례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지금은 올림픽 후보생으로 선정된 초고교급 수영선수였지. 실력, 외모, 몸매가 갖춰진 인재라고 인터넷에서도 떠들고 있었지. 그러니까 네 이름은 뭐였지? 미안, 깜빡 잊어버렸어. 나에게 마코토야. 맞아, 그런 이름이었지? 그렇다고 할까? 그게 정답인데. You got it. 괜찮아, 괜찮아. 바로 기억하니까. Yeah. 나에게 마코토, 나에게 마코토. 걔는 나의 이름을 증얼거리며 자신의 손바닥에 검지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아, 저도 이름 진짜 못 외워서 몇 번이나 물어봐야 돼요. 되게 미안해요. 뭐 하는 거야? 하? Huh? 이거? 이름을 기억할 때는 세 번 손바닥에 쓰면 좋다고. 들어본 적 없는데. 저 말이지. 나에게는 어떤 글자야? 그대로야. 뭐라는 한자. 그게 몰라. 나중에 조사해서 쓸게. 오케이. Okay. 일단 앞으로도 반가워. 알았어. 한없이 건강한 성격이라는 건 알겠다. 여기는 굉장한 모두 다 굉장한 포스를. I do not think we have been introduced. I am Celestia Ludenberg. 오히려 이 사람이 되게 갸루 같은 느낌인데. 처음 뵙겠어요. 세레스티아 루덴베르크입니다. 독일. 초급 갬블러. 세레스티아 루덴베르크. 갬블러? 저의 이름이에요. 세레스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일본인이죠? 어? 무슨 문제라도? 저 가능하면 본명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의 본명은 세레스티아 루덴베르크예요. 세레스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정중한 말씨와는 달리 강력한 어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건가? 키보가미나 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 봤던 소문의 인물 같네. 아 그래? 구스롤이 옷을 사랑한다는 것 이외에 신상이 모두 거짓말의 베일에 쌓여있는 수수께끼의 여고생. 참가자 전원의 전 재산 다툼을 벌인다는 중국의 도박 킹 오브 라이어에서 우승하며 다른 참가자의 재산을 빼앗고 인생을 파멸시키다는 등 무서운 소문을 가진 고등학생 괴물로.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무서운 이웃은 왠지 한 가닥 할 것 같은 사람이다. I'm Yasuhiro Hagakure. Hiro for short. Take it easy, yeah? I know I will. 사투리스 나오네. 나는 하가쿠레 야스히로라고 해요. 너 대충 잘 부탁해. 초급은 점술가.
하가쿠레 야수의 점술가였어? 하가쿠레 야스히로, 점술계에서 초신성이라고 불리며 새바람을 일으킨 초급 점술가다. 솔직히 점술계의 일은 감이 잘 안 오지만 얼마나 맞을지는 조금 관심이 있다. Could it be? 이거 손들었는걸? 정말이지. 무슨 일 있어? You're serious. 보였다. 보여버렸다. 리얼하게 보여버렸단 말이여. 뭐가? Skyfish 문비풋을 쫓는 파마머리 수호령. 너의 수호령이요! 무슨 소리야? 농담이요. 뭐 이번에 술이라도 주고받으면서 레모리아 대륙과 문명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자고. 아니 술은 안 돼. 고등학생이니까. You know? 나는 20살이요. 여러 사정이 있어서 3년 꼴은겨. 3년이야 꼴타니 사정이 너무 많잖아. 오, 딱 봐도 뭔가 재벌 같은 느낌. 도가미 바쿠야다. 초고급, 고교급 상속자 도가미 바쿠야. 오. 성숙자였어. 안녕, 잘 부탁해. 역시 이렇게까지 의지가 없는 자기소개는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 그치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 되게 잘생겼다. 이쁘잖아. 생겼어. 토가미 비아쿠야구나. 비아쿠야. 거대 재벌인 토가미 가문의 상숙자로 어려서부터 모든 제왕학을 철저히 배워왔다. 본인도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개인으로서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벌써? 바로 초고교급 상속자라고 불리기에 걸맞은 초인적인 학생. Come on. 어이, 자기소개는 끝났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거슬린다. 물러가. 이 민원계 말할, 민원과 말할 생각은 없다. 오라. 이것이 제왕학의 느낌인가? 스트리트 파이터? I am Sakura Ogami. 목소리도 포스 있어. 오가미 사쿠라다. 초고급 격투가 오가미 사쿠라. 남자씨 쪼따의 말이 하마터면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 딱 봐도 여자잖아.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날에는 나는 한 시간에 고기가 될 것이다. 아무튼 그녀는 미국의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여성으로 챔피언이 된 열혈 무술가. 400년 전 이상의 모패의 초고급 격투가니까. 그녀에 대해서는 키보가미나 학원 신입생 스레드에 이런 소문이 적혀있었다. 오가미 사쿠라, 통칭 오거는 영장률 중 최강에 가장 가까운 여고생이다. 혹시 이 스레드를 보고 있는 키보가미나 학원의 신입생이 있다면 먼저 신고한다. 목숨이 아까우면 결코 그녀에겐 접근하지 마라. 그래? 그건 가정이 아니었어. 본인을 눈앞에 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이, 너. 아, 네네. 무의식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냥 그런 나의 월 철썩철썩 만지기 시작했다. 왜 만져? I see. 흥력의 칠가양. 모두 평화한 고개승 수준인가? 아쉽군. 그 정도로는 나의 훈련 상대로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고마운데? 이걸로 대충 자기 손해는 끝났다. 그래도 초고급으로 불리는 만큼 모두 개성적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어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사이좋게 처음 뵙겠습니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까 말했었지? 이 상황이 어떠하다던가 문제가 뭐라던가 그게 무슨 뜻이야? Listen. 그게요. Nike 말했었죠? 여러 가지 있어서 자버렸다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I mean, seriously? 이 현관으로 들어간 직후에 갑자기 기절해버려서 말이지. 그러고 보니 견해에서 자고 있었던 거야. 너도 그랬지? 그래도 그건 이상해. 여기에 있는 정원이 정신을 잃다니. Piece of shit!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다. 이상한 점은 기절한 것만이 아니다. 다들 교실과 복도의 창문을 보았지. 곳곳에 철판이 고정되어 있었다. 저것은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심지어 단아가로 말하잖아. 군인 되면 딱일 것 같은데? 조교 같은 거. Are you for real? 게다가 내 짐 어디 갔어? 핸드폰도 없고. 그러고 보니 PDA가 아무데도 없는데. 게다가 묘한 것은 이 현관 홀도 그렇다. 안쪽 입구가 묘한 색덩어리로 보기 좋게 막혔잖아. 내가 들어왔을 땐 이런 건 없었어. 어째서냐? 도대체 어째서냐? 혹시 범죄 휘말린 걸까? Is it like 유괴라든지? 우리들 모두 키보가미나 학원에 납치되었다라던가. Hey, come on.
아, 그래요. 원형어 선이라던가. 어차피 학교와 계획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아니요? You know? 그러니까 아, 난 잠깐 쉴 거요. I see. 아, 그래? 모두 놀래키기 위한 깜짝 이벤트인 건가? What the hell? 뭐야, 그런 거야? 그러면 나도 낮잠 자버린다. You know what I mean. 아니, 저기 총 같은 게 있다고, 문 앞에. 난 어제 밤새 따고, 악마 같은 졸음이. 그렇게 일동의 긴장이 풀리면서 걷던 그때였다. 갑자기 그것은 시작됐다. 뭐야? 어? Ahem, ahem, testing, testing. Mic check, one, two. This is a test of the school broadcast system. 엄청 하이텐션. Am I on? Can everyone hear me? Okay, well then. 그것은 엉뚱, 경솔하고 밝은 목소리. 거기에 나는 그 소리에 강렬한 불쾌감을 느꼈다. 예를 들면 사고 현장에서 울리는 웃음소리처럼 문득 눈썹을 찌푸리고 싶어지는 불쾌감. To all incoming students, I would like to begin the entrance ceremony at right now. 신입생 여러분, 지금부터 입학식을 하고 싶으니 Please make your way to the gymnasium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시급히 체육관에 모여주세요. That's all. I'll be waiting. 그러니까 잘 부탁해.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 방금? Goodbye. 난 먼저 간다. Hey! 잠깐, 뭐야 갑자기? Could it be? 입학식? 역시 그런 건가? 이건 입학식 행사의 일부였다는 건가? 웃기는구만. 이건 정말 웃기는구만. 리얼하게 웃기는구만. You know? 그럼 나도 갈까? 다음은 어떤 취향의 이벤트일까? 모처럼 한숨 자려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없나 진짜로. 아, 기다려, 같이 가자. 그럼 저도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Anyway.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나도 갈게. 가버릴게. 무리지어 체육관에 가는 사람들을 겪는 줄 알면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리에 나쁜 예감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닌 것 같네. 정말 괜찮을까요? This is bad. 지금의 견해 방송 이상하게 신상치 않았어. However.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다고 해도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니야. 당신들도 궁금하잖아?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I see. 나가지 않는 한은 모르니까 갈 수밖에 없다. 확실히 그렇네. 좀 아니 꽤 불안하지만 가는 수밖에 없다. 체육관이었지? 넹. 가면 되나? 가면 되나 보다. 넹. 체육관 오라 했죠? 뭐야? Hey, come on. 그렇긴 해도 키보감이네 학원 이런 꺼림칙한 장소일 줄이야. 굳이 말하자면 내가 있던 소녀원 같군. 아니, 그것보다 심할지도. 게다가 왜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도 교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This is bad. 뭔가 완전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들을 놀래키려고 하는 거다. 그 철판도 나중에 풀어줄게 틀림없어. 어쨌든 배는 이미 떠났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찾는다. Shit. 별로 겁먹을 것도 아니다. 가보자. Hey, damn it. 이봐, 나를 호출한 건 어떤 놈이냐? What are you thinking? 어이, 오호하다. 교내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 Well then. 그럼 우리들도 가볼까? 아, 기다리게. 혼자 두지 마. 네, 튜토리얼입니다. 갑자기. 아, 탭킬로? 관찰과 조사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 이런 사례도 하네. 이렇게 가능하다고? 쇼윈도. 식물. 네.
냉정하다. This is bad. 불안과 공포를 안고서 견해 방송의 말대로 체육관에 왔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학생들? 이 확신인 것 같은데? 안 믿어도? 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돼? 아, 실제로 이건 평범한 입학식이잖아. 라고 히가코레가 말한 직후였다. 우리들이 평화하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된 것은. Hey there, howdy, hello. Is everyone here? Good. Then let's get things rolling. 아, 저놈 뭐였어? 그럼 슬슬 시작할까? 약간 오프닝의 곰돌이다. 어? Teddy bear? I'm not a teddy bear. 인형이 아니야. I am Monokuma. 나는 모노쿠마야. And I am this school's headmaster. 너희의 이 학원의 학원장이다. 이 정도로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긴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는지도 몰랐다. 노래도 이상해. 그렇지만 그 대상이 저런 연못모를 물체라니. 그러게 곰이 말을 하고 있네. 반반곰이. Nice to meet you all. 반갑다고. 엉뚱할 정도로 밝은 목소리, 이상할 정도로 경솔한 행동. 내가 갖고 있던 불쾌감은 어느새 끝없는 공포로 변해 있었지. Say what? 인형이 말했다. 침착해라. 인형 속에서 스피커가 말하고 있을 뿐이다. Hey, come on now. 그러니까 말이지, 인형 아니고 모노쿠마라고. 게다가 학원장이라고. 움직였어. 진정하라고 말하잖아. 무선조종인지 뭔지다. 무선조종 같은 장난감 취급하지 마. 깊고 깊은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나는 나사도 새파라지 수준의 원격 조작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꿈을 디스트로이하는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니셜이죠? 그럼 진행도 늦어졌으니 후딱 시작할 거야. 캐릭터가 바뀌었다? 정숙기, 정숙기. 에, 그럼 그럼. 질리는군. Good morning. 기립, 경례. 너네들 안녕하세요. You hear me? 안녕하십니까? 아, 곰한테도 인사 열심히 해. What's your problem? 안 해도 괜찮아. Now then. 그럼 지금부터 기념할 만한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부터 시작할 너네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한마디. 에, 너네들 같은 재능 있는 고교생은 세계의 희망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그런 훌륭한 희망을 보호하기 위해 너네들은 이 학교에서만 공동생활을 보냅니다. 모두 사이좋게 질서를 지키며 살도록 해. 뭐? 그리고요, 그 공동생활의 기한에 대해서 말인데, 기한 따위 없습니다. 즉 평생 여기서 삽니다. 그게 너네들에게 부여된 학교 생활입니다. 뭐라고 말한 거지? 평생 여기서? Yep. 아, 걱정하지 마. 예산은 풍부하니까 너네들은 부자유가 아니야. Hold on a second.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평생 살라던가. 거짓말이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에게는 그럴 자신이 있어. 말이 나온 김에 말해두겠는데, 바깥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바깥세상 걱정 따위 할 필요 없으니까 말이야. 차단이라니. 그럼 교실에나 복도 있었던 그 철판은 우주에라도 있는 거야? 우리들을 가두기 위한 거야? 맞아. 그러니 아무리 외쳐도 도움 따위는 오지 않아. 그런 거로 너네들은 마음껏 이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세요. Hey, 아, 저기 뭐야 이거. 키보가미는 학원이 준비한 것 치고는 아무리 그래도 장난이 지나치자. Damn you. 이 자식 적당해 씨발. 그 이상은 농담으로 안 쳐준다. Unbelievable. 아까부터 거짓말이다 농담이다 이 심이 많네. 그렇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네. 이웃을 의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니까.
뭐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너네들 자신이 확인해보는 게 좋아. 그러면 바로 할 테니까 나의 말이 순도 100%의 진실이라는 걸. Most unfortunate. 그건 곤란하네요. 이런 학교에서 계속 살다니. What's this? 이런. 너네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냐면 너네들은 스스로 바라서 이 티보가민의 학원에 온 거잖아. 그런데 입학식 도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더니 말이지. Hey! 그렇지만 까놓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여기서 나가는 방법. 저 정말? Actually. 학원장인 나는 학교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을 위해 어떤 특별 규칙을 둔 것입니다. 그것이 졸업이라는 룰. Now then. 그럼 이 특별 규칙에 대해 설명해볼까? 기숙학교 같은가? 너네들은 학교에서 질서를 지키는 공동생활의 의무입니다만 만약 그 질서를 어긴 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 사람은 학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졸업의 룰인 것입니다. What? 그 질서를 어긴다란 무엇을 의미하나? 우푸푸 그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인? Yes, indeed. 왜? 구살, 척살, 팍살, 참살, 화형, 압살, 교살, 참살, 추살. 죽이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한 학생만 여기에서 나간다. 그런 간단한 룰이야. 최악의 수단으로 최상의 대가를 이끄도록 계속 노력하세요. 등골이 싸늘해졌다. 누군가를 살해한 학생만이 여기서 나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맹렬한 한기가 등골을 지나 머리 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갔다. 이런 내수가 솟구치는 설레임은 연어나 인간을 덮치는 정도로는 얻을 수 없지. 아까도 말했지만 너네들은 말하자면 세계의 희망이니까 그런 희망들끼리 서로 죽이는 절망적 시츄에이션. 두근거려. What the hell? 뭐라는 거야? 서로 죽이라고? 살인은 살인이야. 사전이라면 거기에. What you say? 이미라면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어째서 우리가 서로 죽여야 해? What? 그래 헛소리하지 마. 빨랑빵 집에 보내줘. Blabbering. 헛소리. 화났어. Blabbering. What do you mean blabbering? Stop blabbering on about blabbering on.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야. 뭐가 돌려보내줘야 같은 일을 몇 번이나. 알겠어? 앞으로는 이 학교가 너네들의 집이야. 마음껏 살해하고 죽여 말이야. 여애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겨? 응? You know? 이미 충분히 놀랐으니 슬슬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I'm right, right? 아니 그러니까 원래 카메라지 진짜. 그만 됐어. 넌 비켜. 하가쿠레를 미치고 앞에선 오오하다는 대포 같은 목소리의 모노쿠마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You're fucking dead. 이제 와서 빌어도 늦었다. 이 자식 장난이 도가 지나쳤어. What's the matter? 장난? 그건 네 머리 모양 말하는 거야? You son of a bitch. 엄청 화가 났어. 상향감을 향해 일직선으로. Gotcha, you little piece of shit. 잡았다 이놈. I don't know if you're a toy or a stuffed animal or whatever the hell. 무슨 조직인지 인형인지 모르겠다. Either way, I'm gonna rip you to fucking shreds. 갈기갈기 박살내는 중아. Violence against the headmaster is in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s. 학원장에 대한 폭력은 규칙 위반이라고. Shut the fuck up. 시끄러. 정장으로 여기서 내보내. 아니면 힘으로라도. 뭐야? Hey, damn it. Piece of shit. Watch out. 위험해. 던져. 아? 폭탄이네? 됐으니까 빨리. 그녀의 말에 기가 죽었는지 오하던 하란 대로 모노쿠마를 던졌다. 그 다음 순간. 자포? 뭐? What the? 장난이 아니라고. 폭발이나 하고. 아플 정도로 격렬한 기울림, 숨 막히는 화약 냄새. 폭발은 영화나 TV에서나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진짜로 본 것은 물론 이게 처음이었다. 맞아. 하지만 폭발이라면 저 인형도 박살나. Hey! 인형이 아니라 모노쿠마! 와, 다른 게 나왔는데? Damn you! 이 새끼, 아까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군. Of course! 당연하잖아. 정말 죽이려 했다고. 규칙을 위반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경고만으로 용서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줘. 규칙 위반을 하는 나쁜 아이는 궁디팡팡 수준의 체벌로 안 끝나니까. This is bad. 저기 혹시 너 같은 게 더 많이 있는 거야? Yep. 모노크마는 학교 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안에는 감시 카메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어기는 자를 발견한 경우 지금 같은 크랙타운 벌칙을 발동해버리니까 말이야. 우후후. 다음은 용서 없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엉망진창이야. Well? 그럼 마지막으로 입학 축하로 너네들에게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수첩입니다. 멋있지? 전자학생 학생 수첩, 그 이름도 전자학생 수첩입니다. 에템, 마음을 다잡고 전자학생 수첩은 학교 생활에 뺄 수 없는 필수품이니까 절대로 분실하지 마. 그리고 기동시에 자신의 본명이 표시되니까 제대로 확인해줘. 단순한 수첩 위에 영자도 있지만 참고로 그 전자학생 수첩은 완전 방수로 물에 담가도 안 꼬장나. 대단한 기술력인데? 내 구성도 뛰어나 10톤 정도의 무게라면 상관없어. 자세한 규칙도 여기에 써있으니 각자 차분히 읽어. You guys. 몇 번이나 하는 말인데 규칙 위반을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징! 룰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지켜도 준단다. 사회에서도 법이 없으면 평화란 성립되지 않죠. Yes, indeed.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반자는 엄중하게 벌을 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입학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Bye. 풍부하고 음침한 학교 생활을 잘 즐기세요. 그럼 또 봐. 기계 같은 건가? 그대들은 지금 것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나? 이거고 저거고 전혀 의미불명이야. 여기서 평생 살라고? 죽여버려? 뭐라고? Calm down. 모두 침착해. 일단 지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 모노쿠마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 거네. 하나는 모두 이 학교에서 기한이 없는 생활을 보내기. 나머지 하나는 인디? 나가기 위해 누군가를 죽인다. 그죠? 죽인다니. 그럼. 갑자기 납치되고 학교로 보이는 장소에 갇혀 거기에 갑자기 살인. 이게 뭡니까? Ridiculous. 거짓말이다.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 거짓말이 뻔하잖아. 정말인지 거짓말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so in other words, 이 안에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녀석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 말에 우리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침묵을 지킨 채 서로를 둘러보고 있었다. 서로 의심하게 되는구나. 서로를 살피는 시선에서는 희미한 저기까지 보였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노쿠마가 제시한 규칙에 진짜 공포를 알았다. 누군가를 살해할 학생만 여기에서 나간다. 그 말은 우리들의 사고 속에 무서운 생각을 남기고 있었다. 누군가가 배신할까? 라는 의구심. 이렇게 나는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온 이 학교는 희망의 학교 따위가 아니었다. 여기는 절망의 학교였다. 프롤로그 절망학원에 어서 오세요. 엔드. 살아남은 멤버 15명. To be continued. 이때 원피스 같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프롤로그가 꽤 길었네요. 좋다. 이 노래 좋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고의 재능을, 각 분야의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1류 학생들만 가르치는 고등학교인데 주인공은 최고의 운으로 뽑히게 되었고 평범한 학생이지만 근데 갔는데 학교가 이상하고 철판으로 다 닫혀있는데 이제 이상한 모노쿠마 곰돌이가 나타나서 서로 죽이라고 하네요. 흥미로운 설정.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 왜 어디로 끌려간 거야? 저 야구 선수?
희망이 없어졌어. 단간론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봐요.